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단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슬기로운 클랜 생활, 복귀 유저 가이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최근에 긴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영상 잘 보고 있어요, 회단님.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왔는데요. 오늘같이 좀 약간 기분이 다운되는 날, 긴 말을 받거나 댓글을 좀 인상적인 걸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제가 게임 채널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게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을 달성하고 나서 인증이 오류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삭제해야 되는 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그냥 삭제해 버리고 원래 메인 채널에다가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씨, 그냥 그 채널에서 그냥 인증 안 돼서 그냥 할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던 틈에 지금 시금치 무라님한테 긴말이 왔어요. 어제 18,500안 돼서 힘든 시간 보내셨다는 거 공감이 됩니다. 영상이 참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긴말이 왔어요. 아, 이거 긴말을 딱 받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아, 힘이 불끈 솟는 거 있죠. 솔직히 오늘 영상 안 찍고 그냥 아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기운 나게 해주셔서. 자, 슬기로운 복귀 생활. 우리 여러분들 복귀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랩업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림자 모집,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그림자 모집. 그림자 단원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위치는 어디냐면 라스타 광장 순간 이동진에서 이렇게 쭉 오시면 바가 있어요. 여기 바가 있는데 바에 가서서 정체불명의 손님 여기 가서 가입 신청을 하시고 그림 잔원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합격이 되시면 클랜에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클랜에 가입을 하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클랜에 가입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게 궁금하잖아. 어떤 거 해야지 클랜에서 욕을 안 먹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해요. 일단 금고 약탈 오후 12시부터 1시, 오후 7시부터 8시 세번 가시면 되고요. 전장 하루 세 번.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12시부터 2시, 오후 6시부터 8시. 이거 전장 3번 가시면 되고요. 집합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해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추방을 해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림자 단원에서 그 뭐야? 그거 되는 거야. 불멸자. 불멸자 노란색으로 아이디 써 있는 그 이렇게 갖고 이렇게 옷 이쁘게 입고 다니는 있잖아. 불멸자를 되기 위해서 추방을 해라 하는 건데 요거 하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상도 두둑히 오니까 우리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한 저녁 7시 정도에 해요. 항상 요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 전쟁은 마지막 요거 추방례가 끝나고 나서 그림자 전쟁, 그리고 계약, 그리고 피의 길. 피의 길은 우리 여러분들이 도전균열가처럼 똑같은 라인인데 요거 해서 요거는 좀 약간 짧게 그냥 몸만 몇 마리 잡으면 끝나는 거야. 이거를 100층까지 완료하면 좀더 좋은 보상 혜택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진행을 하더라도 클랜에서 아, 저 사람이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떻게 확인하냐? 자, 클랜 회원에서 클릭을 해서 등급을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속삭임, 제일 밑에 부분 신병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무명, 그리고 그러니까 무명 등급이 지금 속삭임, 그리고 무명, 그리고 밑에가 환영, 그리고 밑에가 칼날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칼날 4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밑에 단계 사냥꾼, 감시자, 수습생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활동했는지는 요거 등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나 이거 해야 되나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저주의 탑. 저주의 탑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왕궁 안뜰 순간이동진 여기에서 여기 앞에 여기 탑 보이시죠? 여기 탑에 있는데 여기 탑을 클릭을 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경험치 도약도 갈 수 있고요. 상자 안에서 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간 날 때 태구균열이나 또 뭐가 있죠? 도종균열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클랜에서 아 열심히 활동하고 있구나, 이분 뭔가 도와줄까? 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말씀 더 다시 드리자면, 클랜에 가입하고 나서 아유 저 복귀인데 아유 이거 어떻게 하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솔직히 도와줄 수는 있어요. 누구나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는 있는데 아유 징징거리는 소리 들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달란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먼저 클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나면 알아서 클랜원들이 아 이 사람은 우리랑 끝까지 갈 사람이구나 그러면 알아서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클랜에 가입해서 무리한 요구 막 이런 거 솔직히 귀찮아. 나도 아이템 맞췄고 그래야 되는데 아유 이거 도와줄 시간이 어딨어.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클랜 장이고 신규 유저가 내가 지금 행하는 것처럼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봐. 아, 징징거리면서 막 해달라고 막 그래. 근데 내가 클랜장이야. 아유, 저 새끼 잘라봐라. 이런 생각한다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세계창이나 여기 보면 채팅창 엔터 누르면 탭을 누르면 이렇게 변형이 돼요. 이렇게 창을 바꿔서 세계창, 그림자단창, 뭐 지역창 이런 식에다가 알림을 통해서 저 뭐 하는데 같이 하실 분, 제가 좀 복귀 유저라서 너무 힘든데 좀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이렇게 치다 보면 클랜에서 본다. 솔직히 클랜 원인지도 몰라. 가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 클랜 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거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우리 클랜이구나.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너무 기대지 말고 너무 바라지 말라. 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슬기로운 클랜 생활 잘하실 수 있겠죠? 자, 모두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